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략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X만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가닥TV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은 겨울철 난방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사 온 지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제 난방 저희가 기름 채워 놓은 지는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그쵸? 네. 기름 난 지 두 달 정도 돼가지고, 겨울철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저희도 궁금하고, 그래서 어제 체크를 해보고, 아, 이 정도 나왔구나,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했는데, 우리 보여드리죠. 네. 저희가 10월 17일 날, 땡땡땡 주유소에서 184,000원. 요게 이제 한 드럼. 그렇죠. 한 드럼, 요게 200리터예요, 200리터. 네네. 200리터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기름값 좀 쌌어요. 맞아. 지금은 1,000원 넘던데. 지금은 1,000원 넘으니까 아마 지금 드시면 20만 몇천원 정도 나올 거예요. 네네네. 아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당시에 기름값이 좀 싸서. 맞아. 184,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넣고, 인증입니다, 이제. 요렇게 넣고 지금 얼마가 남았냐 이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요때 넣은 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여기. 맞아. 여기 200이라고 써있죠. 여기 뭐냐면 200리터.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의심이 많아갖고. 혹시 200리터 안 넣어주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갖고, 맞아. 다음에 200리터 넣으면 여기 넘어가는지 봐야지 하고 체크해 놨어요. 네. 제가 성격이 겁나 소심해갖고. 소심한 게 아니고 엄청 꼼꼼해요. 여기 2021년 10월 17일 이렇게 네. 써있죠? 네. 네. 그러면 요때 당시에 여기 검은 거 표시해 놓은 거 보이죠? 요게 이제 하단이에요, 하단. 네. 여기가 상단이고. 네. 요거. 요게 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얘가 저기 쓴 거예요. 맞아. 얘가 지금 10월 17일 날 왔으니까 54일 동안 쓴 기름이에요. 54일 네네네. 동안. 54일 동안. 대략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에서 9, 현재 가격 기준 한 9만원 정도? 맞아. 9만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하단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남은 거죠. 200리터 넣고 나서 여기까지가, 여기 바닥이 더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넘게 사용했으니까, 한 9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변수가 있는 게, 저희가 장모님이 그때 이, 저희가 기름 넣고 나서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좀 보일러를 많이 뗐어요. 어르신들 계셔갖고 보일러를 좀 덥게 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 있었으면 이거보다 좀 덜 뗐죠. 덜 뗐죠. 그래서 11월 달에 좀 제법 추웠잖아요. 그죠? 네네. 제법 춥고 맞아. 지금 12월 들어서면서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는 분들 영상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기름값이 한 달에 40만원 넘게 나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신축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해하지 마르셔야 될 게 저희는 약간 몸에 열이 많아요, 둘 다. 맞아. 다행히. 맞아. 다행히, 둘 다 많아서, 조금, 집을 좀 찹게 지내는, 찹게, 차갑게, 좀 다른 데보다 온도가 좀 낮게 지내요. 근데 그래도, 실내 온도 20도 이상이에요. 저희도 무슨 뭐, 실내 온도가 5도, 4도로 지내진 않아요. 실내 온도가 20도 기준. 맞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량철골로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추울까봐,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량철골은 춥지 않냐. 근데, 경량철골이라서 추운 게 아니고요. 어떤 주택 상관없이, 제대로 지으면 따뜻해요. 맞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도 영하 1도까지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새벽에 그러면 이제 밤에 일어나면 실내 온도가 19도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9도 실내 온도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튼 열어놓고 해가 뜨면 실내 온도가 23도 24도까지 다시 올라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엔 뭐야, 햇빛을 받아들이고 열이 받으면 안에서 안 빠져나가고 계속 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열기환기를 돌려요. 계속 공기도 순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열기환기로 하지만 어쨌든 열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도 열기가 빠져나가니까 그거 감안한 거면 굉장히 따뜻한 거죠. 맞아. 왜냐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낮에 한낮에 실내 온도가 24도가 유지된다는 거는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몸에 열이 많다고 해서 막 뭐 15도, 10도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관리비 생각하면 아파트에 살 때보다 훨씬 우리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아파트 관리비 있었으면 전기세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다 합쳐서 겨울에 한, 그래도 한 28만원? 그쵸. 저희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세대보다. 대신 이제 저희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둘 다 PC 작업을 많이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보통 전기세가 아파트 있을 때도 한 5, 6만원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단독주택 오니까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감안해도 싼 거죠. 맞아, 맞아. 유지비가 겨울철 난방비 때문에 저희 솔직히 걱정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두 달 가까이 써봤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놀랬고 저희도 여러분들도 혹시나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 단독주택 그죠? 경량철골을 혹시나 이런 추운 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지난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집을 똑바로 지으시고 좀 뭐 대단한 좋은 막 좋은 자재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요 공정, 목조주택 같은 경우 안에 보온재 들어갈 때, 그다음에 이게 나에게 펴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마감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에어벤트 만들 때, 이럴 때 주요 공정을 공부를 하셔서 그 공정 할 때 본인들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그 경량철골 같은 경우에는 벽체 설 때
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벽체 벽체 사이에 실 그 폼 쏘는 거하고 바닥에도 폼 쏘는 거 만나는 부분 각 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저희가 영상에서는 크게 소개를 안 드렸는데 창을 낼 때 창을 낼 때 중요해요. 저희 이번에 진수님 산책 시키면서 저쪽에서 집 지금 두 채 짓고 있어서 한번 봤잖아요. 근데 경량 철골로 짓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저희도 경량 철골이니까. 그래서 짓고 있는데 와이프랑 저랑 보자마자 딱 그 소리 밖에 있어요. 저 집 죽겠다. 저 집 죽겠다. 근데 맞아요. 그 이유가 바로 창 시공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창을 넣는 공간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창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 중간에 스티로폼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유바를 끼워버려요. 그냥 유바를. 유바 이렇게 된 거 있죠? 유바 이렇게 된 거. 그냥 여기다 끼운다고. 그 위에다 이제 창을 넣거든요. 근데 이래버리면 밖으로 이렇게 유바가 들어가면 밖으로 열교가 일어난다고요. 이 여기 밖에 있으니까 이걸 타고 이 안쪽으로 열이 열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결로가 생겨요. 결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벽지가 곰팡이 생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 시공하는 걸 보니까 유바를 사용했더라고요. 상처였다. 유바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저희 시공한 거 타임랩스 올려드렸잖아. 전체 시공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창에다가 이 중간에 스티로폼을 파내고 여기다 목재를 넣었어요. 목재를 넣고 앞뒤로 피스를 박은 다음에 고정한 다음에 그 위에다 창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써도 이렇게 창호 시공할 때 유발을 써버리거나 중간에 이제 창호하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에 폼을 기밀 시공을 안 하거나 이래버리면 1,000만 원짜리 시공에서 추워요. 맞지. 추워요. 그래서 저희가 집 짓는 영상 올려드린 것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집 짓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해드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량 철골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망설이지 마셔라. 왜냐면 목조주택도 그렇고 경량 철골도 그렇고 굉장히 저렴하고 따뜻한 주택이에요. 합리적인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골에 들어와서 뭐 진짜 뭐 궁궐처럼 집 짓고 사실 분이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말씀드려보면 막 2억 원 밑에가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1억 원 밑에도 막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통 이제 한 1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건 목조하고 경량 철골밖에 없어요. ALC나 콘크리트 같은 건 못 지어요. 그 가격으로. 왜냐면 기본 자재라든가 기본 인건비 이런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쪽은.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나 경량철골 지으면 춥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얼마만큼 주유하고 맞아. 얼마만큼 저희가 사용을 하고 비용은 얼마나 나오는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경량철골 주택을 제대로 지었 저희도 솔직히 근데 뭐 제대로 지은 건 아니에요. 더 솔직히 다음에 지으면 더 잘 지을 것 같지만 어쨌든 창고보다는 조금 기존에 막 창고식으로 지어지는 집들보다는 조금 더 잘 지은 그런 집들이 얼마만큼 난방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겨울철 난방비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봤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달람님 말씀처럼 저희가 겨울철 난방비 아니면 경량철골 단점이나 장점 이런 거 종종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꼽 있어요? 배꼽 있어요.